경찰들이 인도 지표를 안 내주고 차도만 지표를 내줘가지고 인도 지표를 나 이거 이명박 때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이 김건희 씩 지표인가봐 이게 차도에서만 하라는 거야. 아 인도는 왜 비워놓고 차도에서만 하라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? 아니 인도는 사람 다니는 길이 더 안전한데 거기서 해라 이래도 될 텐데 원인이 뭔지 생각해 봤는데 여기다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농성을 할까봐 윤석열 물러나라고 겁나가지고 김건희가 시켰나 봐요. 김건희가 지금 인사도 다 하고 금감원장도 인사하고 경찰청장도 인사하고 그래서 김건희 말을 안 들으면 자리가 위태하니까 아까 경찰들 만나가지고 네 그랬어요. 조금만 고생해라. 얼마나 고생이 많냐. 김건희 대통령 밑에서 경찰하기 정말 힘들 텐데 내가 7월 달에 김건희를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했더니 경찰이 막 웃더라고.